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아하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곰에 대한 얘기를 읽어볼 텐데요. 곰이 되게 훈훈하게 어떤 bird를 도와준 얘기예요. Breaking bear walls라고 했는데, 뭔가 곰에 대한 인식을 깬다고나 할까요? Right? What are some adjectives you can use to describe a bear? 여러분이 딱 bear 하면 뭐 물론 당연히 큰 야생곰을 얘기하겠죠. 우리 애니메이션 필름에 나오는 그런 bear가 아니고요. 그 곰을 묘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형용사라고 생각하면 어떤 곰, 무엇무엇한 곰이라고 할 때 그 앞에 adjective 뭘 쓸 수 있을까요? Ferocious, hungry, fierce, and savage come to mind.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사납고 난폭하고 배고프고 그죠? 막 hunger에 있는 상태에 그리고 아주 사나운, 그렇죠? 무서운 그리고 야만적 이런 단어들이 들어올 것 같아요. After all, what bear on earth isn't hungry? 뭐 어쨌거나 지구상에 사는 곰 중에 배고프지 않은 뭐 곰이요 뭐 있겠습니까? Surprisingly, a brown bear in Budapest was spotted dipping his paws into a pool where a crowbird was stuck. 근데 놀랍게도요, 이제 헝가리가 되겠죠? 부다페스트의 한 갈색 곰이 발견이 됐어요. 포착이 됐어요. 저렇게 하고 있네 라고. 자, 무엇이냐면 그의 이제 발톱을 갖다가 이 웅덩이에다가 담근 것이죠. 마치 무슨 뭐 먹을 걸 잡는다든지 뭘 채려고 하는 것처럼. 근데 그 풀에 뭐가 있었냐면은 까마귀 새 한 마리가 옴짝달싹 못하고 딱 되어 있는 거기 딱 박혀 있는 그런 풀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발을 걷다가 앞발을 집어넣는 상황이었어요. The flapping bird was pulled out of the water to dry itself off. 이 막 파닥파닥 거리던 이 새가 이 물 웅덩이에서 아마 이제 어린 새였던 것 같은데 그 새를 갖다가 꺼내줘서 이제 몸을 말린 것이죠. 몸을 이렇게 털면서 말렸겠죠. So most people thought the crow would become dinner, right? For this bear, I think. 대부분의 사람들이 딱 생각했을 때 이 장면을 봤을 때는 아, 저 까마귀는 이제 곰의 저녁 식사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Instead, this bear showed an incredible act of kindness. 그런데 이건 정말 말 그대로 save that bird out of a pool, right? 그래서 그 곰은 정말 말 그대로 그 웅덩이에서 새를 건져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친절한 행동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곰 한 마리를 묘사하기에 사용할 수 있는 형용사는 뭐가 있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형용사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형용사가 있을까요? What are some adjectives you can use? 뭐 하기 위해서? 이건 목적이게 되겠죠? To describe a bear, right? Number B. 그 파닥파닥 거리는 새는 이 파닥하는, 이렇게 파닥파닥 하는 그 자체를 flapping 이라는 표현을 쓰죠. So the flapping bird was pulled out of the water to dry itself off. Right. 그래서, 새가 이제 날개에 물이 젖어서 좀 뭐, 날기가 힘들었다면 그 건조시키고 말려주기 위해서 물에서 건져 내어졌습니다. 라는 것이죠. 자, 네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 맞는 문장 속에 맞는 단어를 넣어보겠습니다. These hotel will make you happy. It's finally summer. 호텔까지만 하면 hotels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호텔에 있는 풀장들이 되겠죠. 이걸 얘기하니까. So these hotel pools will make you happy. It's finally summer, right? Make you think it's finally summer. 이렇게 호텔 풀장들이 여러분을 굉장히 기분 좋게 해줄 수가 있겠네요. It's finally summer. Number B, there's a blank's nest with two eggs in it under the lake. 자, nest란 표현도 있고 eggs란 표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바로 새랑 관련된 표현이죠. 두 개의 알과 함께 새 둥지가 있는데요. 어디에 있습니까? Near the lake. 호수가 근처에 그 둥지 안에 두 개의 알이, 새 알이 들어있는 둥지가 하나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알이 두 개 담겨있는 새 둥지를 한번 그려보시죠.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bye.